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 초중반 깁슨과 에피폰은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깁슨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 에피폰은 비슷하지만 더 좋은 옵션의 기타를 출시하여 깁슨을 앞지르곤 하였습니다. 깁슨 대 에피폰 비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깁슨과 에피폰의 기타 중 가장 강렬한 외관을 가진 디자이너 시리즈 익스플로러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네.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깁슨 USA 익스플로러, 원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의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네. 사운드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솔직히 멀리서 보면 진짜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헤드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에피폰의 익스플로러를 들으면서 레스폴 사운드가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과연 오리지널 깁슨 USA는 어떨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가 깁슨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도 설마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익스플로러는 깔별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익스플로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교영 씨한테 있는 하얀색 빈티지 화이트 익스플로러가 제가 뮬에 올린 걸 다른 분이 사서 교영 씨한테 판 겁니다. 네. 국내에 익스플로러 유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공연 때 정말 많이 썼었고 이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생긴 것을 보면 알겠지만 서스테인이 원래 굉장히 긴 바디 쉐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스테인이 굉장히 긴 모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익스플로러를 익히 알고 있고 물론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익스플로러에 기대하는 사운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운드는 깁슨밖에 안 난다.
라는 거는 이번 시간에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네. 험버커 기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 마초적이고 터프하면서 거칠고 그런 사운드 자체는 에피폰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익스플로러를 잘 알고 정말 좋아하고 나는 진짜로 깔별로 다 모았는데 이 쉐입의 기타를 더 가지고 싶어 해서 들이더라도 익스플로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기타에는 사운드에는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험버커 기타 처음 험버커 기타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외형도 그렇고 좀 육중하게 멋있는 사운드 나는 기타를 가지고 싶어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익스플로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깁슨을 사랑하지만 익스플로러는 별로 쳐본 적이 없었는데 네? 사실 제대로 쳐본 거는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이제 버즈 보면서 쳐봤지 뭐 제가 어디서 쳐보겠습니까? 근데 반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또 반해버렸습니다. 아, I love Gibson.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다행이에요. 원총 씨가 최근에 이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온 깁슨의 익스플로러를 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간에 이 익스플로러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절이 엄청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비교편인데 네. 그래도 그나마 에피폰이 가장 근접한 모델이 익스플로러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차이 많이 납니다. 진짜로 이게 기타를 치면서도 느껴지는 차이는 많이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레 이게 소리로 나가는 지금 음향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거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 대로 느끼실 수 있는 접점이 있을 것 맞아요, 같지만 맞아요. 플레이하는 저의 손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기타를 이제 많이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쳐야지 느껴지는 음향적인 맞아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나는 거냐라는 액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소리가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깁슨이 뭐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 수위에 있다. 근데 세배 하지만 차이니까, 세배 차이. 하지만 헤비한 사운드를 내가 지향하고 했을 때 무대나 이런 걸 썼을 때 뭐 딱히 그렇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뭐 비빌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장르 좋아하시는 거면 에피폰으로 가격 절감 좀 하셔서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아실 분들은 다 알아보죠. 왜냐하면 깁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에피폰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티는 납니다. 근데 그렇지만 디자인과 이 감성이 가져다 주는 거는 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충분히 에피폰으로도 이거는 멋있다 뭐 짜치지 않는다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뭐 둘 다 충분히 어떤 걸 선택하셔도 본인 만족에 그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익스플로러를 자주 써봤기 때문에 그 음역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역대가 비슷한 느낌이 요 친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런 장르의 음악을 좀 헤비한 느낌의 룩과 사운드를 원하는 밴드들 같은 경우에 기타리스트가 두 명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라리 쓰면 음역대가 꽉 차겠다. 모자란 것 없이 서로 보완해주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기타의 매력이 굉장히 닮아있으면서도 다른 느낌. 그리고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비빌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 이상으로 좀 다른 매력을 갖춘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에피폰과 깁슨의 제품들,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을 모델명이 갖고 비교를 해봐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댓글에 뭐 야 어떻게 에피폰을 깁슨에 비비냐 괜찮죠? 뭐 그렇게 달아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브랜드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